그리고 여기다 양파 반 개만. 자, 이것도 한 오징어 두께 정도로. 그럼 양파의 단맛이 있어갖고 맛있어. 파를요, 요 정도 어슷하게. 예. 어슷. 요렇게 어슷. 떡국처럼. 어슷. 떡국 사이 요렇게 어슷, 요렇게. 어슷. 요렇게. 어슷. 너무 많이 넣으면 파 향에 오징어 맛이 묻혀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파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파 향에 오징어 맛이 묻혀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셨나?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셨나?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셨나? 근데 선생님 이거는 아직 안 넣네? 아직 안 넣네? 너 아까 진작에 아까 넣었는데. 우리 얘기 다 안 넣는데? 안 넣으셨어요? 다 안 넣으신 거예요? 아까 넣었는데. 아까 넣었는데. 동민. 근데 선생님 이거는 너 아직 안 넣네? 너 아까 진작에 아까 넣었어요? 안 넣으셨어요? 얘기 다 안 넣었는데? 다 안 드신 거예요? 다 안 드신 거예요? 여신부님만 질문하신 여신부님만 저기 어쩐지 미카엘 안 했었는데 어떤 거 찍는 거예요? 다 안 됐어. 여기 3소대는 뭐 그냥 그럼 점호로 있다가 3소대부터 시작하면 어때? 그럴까요? 자, 고추도. 오케이, 다 됐어.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됐고? 무만 익으면 돼. 우리 선생님. 혁수 씨 노래 하나 해봐. 선생님. 혁수 씨 노래 하나 해봐. 혁수. 역시 이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네. 가수 김경호 형님. 알어. 네, 제가 노래를 조금 그래? 좋아했었어요. 노래를 그래? 선생님은 노래 한 곡 딱 듣는 걸 좋아하시고. 네, 알겠.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해라 세상도 양보한 너야 나 끝까지야 아끼면 사랑할게. 여기 좀. 또 해봐. 자신 있는 사람. 이은미. 이은미. 노래했었어요. 이은미. 될까? 이은미가.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내 눈에만 보여 내 입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아침에 노래한 적이 오랜만이에요. 맞아. 아침에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너무 잘하죠. 우리 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징어는 5분만 끓여도 돼요. 네. 절대 오징어 많이 끓이면요 못 먹어요. 네. 맞아요. 무만 익었다 하면 오징어 넣고 5분 후에 불 끌 거예요. 초승간장하고 소금 좀 색깔이 안 좋아. 더 조금. 지금 이것도 싱거와 소금으로 하는 거야. 자, 요거 국간장 하나 더 넣으셨고. 하나 더 넣을래. 국간장 하나 더. 세 개 합쳐서? 합이 세 개. 처음에 넣은 거하고 두 개. 네. 됐어. 자,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도 많이 안 넣어요. 반 숟갈? 네. 오케이. 그리고 생강? 생강도 조금. 생강 있으면 넣고 없으면 넣지. 생강 조금! 마지막으로 양조간장 하나 넣을게요. 색깔이 안 나서. 지금 양파 넣어주세요. 자,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이제 무만 젓가락으로 찔러서 들어가면 오징어 넣읍시다. 네. 아우 됐어. 근데... 오징어 넣읍시다. 이제 무가 다 익었습니다. 네. 거진 다 익었어. 오징어 넣어요. 오징어 넣고 딱 5분만 끓이면 돼. 자, 고추. 자, 파도 넣어요. 파도 다 넣고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있는 거. 네. 이제 오징어가 점점 빨개집니다. 뚜껑 닫아주세요. 다 넣어주시고.